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괴담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론을 요구하더니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5.18 정신이 과연 계엄 토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기는 하지만 김민석 의원은 2000년 5월 17일 날 NHK 룸사롱에서 양쪽의 여정 부분을 둘이나 앉혀놓고 노닥거리면서 술을 마신 그런 전례가 있는 분 아닙니까? 광주 정신을 모욕하고 더럽게 하는 그런 분이 지금 와서 5.18 정신을 거론하면서 토론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좀 가소롭게 여겨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계속 계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 현행범 체포를 하면 계엄 해제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속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건에 보면 국회의원들 과반수 이상은 찬성으로 계엄을 요구하면 해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런 기괴한 발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엄이 선포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척결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 두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계엄과 관계없이 교도소 가셔야죠. 그런데 왜 계엄을 또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은 이제 제발 좀 그 말씀을 그만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뭐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유튜브에 또 나와서 말씀하시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